고난 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다섯째 날 밝았습니다. 금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 암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슴이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부터 43절까지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끌려가서 못 박히시던 그 상황부터 시작해서 두 행악자와 함께 남은 예수님의 대화를 중심으로 서사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단은 32절 두 행악자도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사건을 전개하셨지요.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왜냐하면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런 예수님이 전개하는 사건 앞에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일까요? 대조되는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네 부류의 사람들, 백성들과 관리들, 군인들, 한편 강도가 보여준 반응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반응을 동사만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만 정리해보면 백성들은 구경하려고 서 있었고요. 관리들은 비웃었다 하고요. 군인들은 희롱했다 합니다. 그리고 한편 강도는 비방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며 기도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무척이나 아프게 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았다 하는 것도 있지만 옷을 나눠 제비 뽑는 것은 죄수 사형실에서 흔히 죄수의 옷을 나누어서 제비 뽑는
그 사형 집행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관습이었기 때문에 반응으로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인 관습 속에서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 네 가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절망하실 때쯤 누가 예수님께서 절망하실 때쯤 한편 강도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40절 자신과 함께 못 박힌 한편 강도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를 향하여 꾸짖어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당연히 정죄를 받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마땅한데 너는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며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은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결말은 이렇게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억해달라는 한편 강도를 향하여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간략하게 두 가지로 정리하여 살펴보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되 죄 없이 못 박히신 예수님 마지막으로 무엇도 하시나요?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까지 해요. 왜냐하면 저들이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대하여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은 두 가지 대조되는 반응이죠. 네 사람은 비방하고 희롱하고 비웃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한 사람은 예수님께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비방하면서 한 말이 무엇이지요? 구원하라, 구원하라, 구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원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존중해서 하는 말일까요? 예수님을 비난해서 비웃으면서 하는 말일까요?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걸 냉소적이라 그러죠. 예수님을 가벼이 여겨 우습게 여겨서 조롱하는 뜻으로 네가 스스로 구원할 수, 남들을 구원한다 했으니 스스로 한번 구원해보라. 네 스스로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불가능한 일이기에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하여 냉소적으로 반응을 보여주는 네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편 예수님의 한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는 어떻게 말을 하죠? 기억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해달라, remember. 기억해달라, 어떤 뜻이죠?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앞에 한 말은 뭔가요? 내가 죄인이라서 차마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혹여 마음의 여유가 되신다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마음이지요? 냉소적인 마음과는 대조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당신이 구원자인 줄은 알겠는데 내가 감히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여유가 되신다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신뢰의 마음을 보내는 한편 강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죄 없이 죄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보여주는 그것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그 예수님 앞에 보여주는 두 부류의 대조되는 반응. 우리는 이 반응을 우리 눈앞에서 읽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서 계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차마 구원해달라는 소리 못하겠습니다. 내 모양을 생각하면. 그렇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자리가 있다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것 같아요. 저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새벽 시간에 잠을 깨고 일어나 이 말씀 앞에 놓고 함께 찬양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죄 없는 유대인의 왕, 우리들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하나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알고 행하면 용서할 필요가 없죠. 근데 모르고 행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이 그 기도하셨던 대로 내가 모르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나를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기억해 주세요.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한편 강도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 뭐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를 낙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낙원이란 어떤 곳일까요? 낙원이란 오늘 말씀 속에 이 43절 말씀 속에서 찾아본다면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는 그곳이 낙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낙원이에요.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파라다이스인데요. 신약성경에 딱 세 번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한 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한 번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3층 천을 보았다 라고 말을 할 때 그때 낙원, 누가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바울이 그곳에 이끌려 올라갔다라고 말을 할 때 낙원이라는 말을 두 번째로 썼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냐면 계시록 2장 7절이에요.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셔 주시면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나요? 생명나무 과실이 있는 곳 낙원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며 사용하셨어요. 이 낙원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보았으니까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12달 동안 생명수 강가에서 12 과실이 맺히는 그곳을 낙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21장 1절부터 5절까지고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성전문에서 흘러나오는, 보좌가 있는 성전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세상을 적셔서 온통 들판에 과일이 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먹여서 살게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이 낙원은 어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 다름 아닌 새하늘과 새 땅, 신약적인 용어를 빌린다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는 그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낙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저 장난삼아 사람들 세상에 한번 이리 다니러 오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죄를 행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아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불러 낙원에 함께 있게 하시려고,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초청하여 그곳에 이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면 우리는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그 나라에 이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고 율법에 합당하게 살아서 그렇게 하겠다면 우리는 결코 그 낙원에 이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의 백성 삼으시고 낙원에 이르게 하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그 낙원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거기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금까지 잘해오셨죠? 마지막 순간 내 부류의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비방하고 희롱하고 욕할 때 성질 같으면 확 내려와서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 계셨겠지만, 시험을 유혹을 참아내시고 끝내 당신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낙원에 초청받았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들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은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심으로 우리를 낙원으로 이끌어 초대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내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을 비방하고 희롱했지만, 그러나 한편 강도는 자신의 죄인됨을 기억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였을 때, 기억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였을 때 우리 주님은 그를 초청하여 낙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한편 강도처럼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남은 세월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날마다 죄는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도 어떤 유혹도 이겨내는 믿음 위에 견고히 선 당신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든지 주여 그곳에서 평안을 심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의 사랑 넘치도록 베풀어주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말 많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억해 주실 것이 이 정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주님에게 손을 펴놓고 나를 기억하사 당신의 나라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동행하는 하루
살게 해주시옵소서.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의 견고를 삼아 하루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